강남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교육의 중심입니다. 저희는 이곳에 세계 유수의 명문 사립 학교를 유치해 세계적인 교육 혁신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면 환경은 인류의 수건입니다. 친환경 트렌드는 범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미 영국의 이튼 컬리지 분기를 유치하기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중앙에 보이는 200년 된 소나무가 저희 설계도의 차별점입니다. 잘하고 있어, 혜상아. 하나를 만들어도 남들과 비슷해선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이번 설계안은 전 세계 주거지역의 롤모델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잠깐만요. 200년 된 소나무와 숲이 인상적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신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건축이 자연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무리 학교와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해도 자연을 훼손하는 건 인간을 버리는 일입니다. 저희는 감히 강남 한복판에 자연과 쉼터를 선택했습니다. 저 방금 전달받은 소식입니다. 오해상 씨 설계안의 핵심인 소나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무가 사라지다니, 그 큰 나무가 어떻게? 이건 음모입니다. 분명히 누군가 일부러 꾸민 짓이라고요. 나무에 발이 달렸나 보지. 추후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진 최종 발표는 유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네가 한 짓 아니지? 혜상이한테 앙심을 품고 한 나쁜 짓이라면 절대! 절대 아니에요. 사장님께서 우린 한 팀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꼭 잘 되길 얼마나 바랬는데요. 네가 한 짓이 아니라면 이런 짓 할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나 괜한 걸 루트 집 잡았어. 그 이름이 뭐라고? 진짜 없어졌네. 똑똑히 봤지? 그 큰 소나무가 감쪽같이 사라졌어. 혹시 그쪽이 그랬어? 범인은 범죄 현장을 다시 찾는다더니.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나 대한민국 정식 건축사야. 명색의 건축사가 도둑고양이도 아니고 소나무를 왜 뽑아? 그쪽에 뽑아버리겠다고 했잖아. 안 그럼 200년이나 저 자리에 있던 소나무가 하루아침에 어디로 사라져. 제발 그러지 말고 나 좀 도와줘.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어떻게든 찾을 방법 없을까? 그 소나무 꼭 찾아야 돼, 어? 아이 좀 놔봐 진짜. 너 진짜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쪽팔리는 짓이 나게 생겼어? 어차피 이길 겜에 잔머리 쓰는 놈이 어딨냐고. 됐고 이제 지겨우니까 제발 아는 체 좀 하지 마. 아, 야! 그래, 잘난 니네 회장님 짓이든 니 짓이든 그런다고 내가 못 찾을 줄 알아? 반드시 내 손으로 찾고 말 거야. 설마 아버지가? 네 시방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아, 얌전히 머리나 말고시지 뭘 한다고 식당일 한다고 그래? 왜 나는 신성한 일퇴회사 할증되냐 이 말이유. 미용실에 파리 날리는 날도 많은데 우리 미랑이 영어학원 보내려면 어쩔 수 없구먼. 오라버니랑 이제 출퇴근도 같이 하고 새로운 여자친정도 딱 내 스타일이고 어찌 요래 일이 잘 풀린디야? 그래요.
염치가 없으면은 눈치라도 있어야지. 어? 집에 가서 얘기야. 아, 얼른 안 들어갈게요. 아,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이고, 하상아. 세상 천지가 여잔디. 어쩌다가 나같이 잘생긴 놈이 내 집 가정부한테 흘렸디야. 려. 술이 웬수유. 웬수유! 그냥 가세요. 저런 인간이 다 있겨. 어, 금주임. 또 넘어진 거야? 아무튼 칠칠 맞기는. 금주임? 원래? 자, 당신이 그 금주임이요? 우리 오라버니를 다 볶는다고 내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디. 바로 그 짝이었구먼. 오라버니요? 오라버니가 누군데요? 그건 알 필요 없고. 앞으로 조심해요. 내 눈이 CCTV인 게. 아, 뭐야. 아, 여자가 손 잡는다. 왜 이렇게 기분이 구른 거지? 아, 오늘 일진 한번 대박이네. 가만, CCTV? 맞다. 아, 그걸 왜 확인 안 했지? 아저씨, 여기 CCTV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뭔 CCTV야. 그런 거 없어. 아무리 봐도 사람이 한 건 아닌 것 같고 도련의 꼴이 꼭 기계 솜씨인데. 봉 반장님, 저 금주임인데요. 혹시 굴삭기 전문가 박씨 아저씨 연락처 아세요? 죄송하지만 아버지 방식은 후졌어요. 제 자존심을 걸고 그 소나무 반드시 찾아놓을 겁니다. 아, 이 지방울만한 계집애가 어디 와서 생떼야? 마! 너 좋은 말 할 때 집에 가서 엄마 저 더 먹고 와. 알았어? 글쎄, 난 저 창고 안에 확인하기 전까지 절대 못 간다니까요. 저 안에 소나무 있는 거 맞죠? 당신들 저게 얼마나 귀하고 오래된 건지 알고나 이러는 거예요, 네? 요거 말로 해서 안 되겠구만 이거, 어? 내를 벌어 아주 귀하고. 어? 잠깐! 저 인간 여긴 또 뭔 춤을 추고 있어. 넌 다 뭐냐? 나? 내가 누구냐 하면 아 그래 말하면 놀랄 텐데. 야 뭐해? 좋은 구경 났어? 창고 문이나 열지? 내가 머리는 좀 나빠도 손만은 똑똑하거든. 잠깐, 그쪽이 뽑은 거 아니라면서 여긴 어떻게 왔어? 아니니까 찾으러 왔지. 너 밥통이야? 시간 없어. 됐다!
야, 호피. 속도 좀 내지. 40km로 달려서 언제 서울까지 가겠냐고. 그러게 자기 차 타고 갈 것이지. 굳이 왜 이 차는 타서 궁시렁이야. 너한테 맡겨놨다. 눈 뜨고 또 소나무 뺏길 일 있어? 어? 잔소리 그만하시고 디비저 자든가. 네, 저예요. 사울아, 지금 어디니? 지방 갔다가 올라가는 길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내일 시간 되니? 엄마 친구 득이 아줌마 알지? 아무래도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고. 마음이 자꾸 불안해서.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찾으러 가죠. 득이가 가고 싶다던 데가 있어. 안면도 바닷가 쪽인데 아무래도 거기 갔을 것 같아. 날 박는 대로 출발할 거니까 늦지 않게 와야 돼?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걱정 마세요. 여긴 보육원이 무너진 자리야. 근데 넌 여기서 그런 해픈 웃음이 나와? 죽은 네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초상난 얼굴인데? 알 거 없어. 추워. 야, 여기 어디냐? 설마 나 납치한 거야? 경쟁회사라고 앙식부고 나의 거지 하려고? 야, 저 소나무 저거 찾아준 은혜 어쩌고? 아우, 시끄럽고. 여기서부터는 네가 운전해서 서울 가세요. 어? 아, 소나무 원상복구 해놓는 거 잊지 말고. 어? 나더러 트럭 운전을 하라고? 야! 나 트럭 운전 못해! 아, 못하겠으면 밀고서라도 가든가! 아줌마, 아무 일 없으신 거죠? 아, 참! 아빠. 엄마. 이제 나 혼자 남았어. 상이 없인 내 인생도 없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내가 살 이유가 없어. 이제 엄마 아빠 옆으로 가고 싶은데 나 반갑게 맞아줄 거지? 나 쉬고 싶어. 말고 가라고 했잖아. 저 괜찮아요, 아줌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피 범벅인데.
설마...